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순분분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공룡화석이 쪄서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 앞에 공개해 놓은 것입니다. 계속 시리즈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므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며 이것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의 영상 저작권을 말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대한민국 포항에는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그리고 종류별로 있다. 그리고 공룡화석이 쪄서 다이아몬드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크리스탈이 나올 확률은 99%다. 자, 오늘 그 근거를 또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바로 블루 다이아몬드. 800캐럿이 넘는 블루 다이아몬드, 특히 공룡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자,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바로 콧언저리에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었죠. 여기는 이제 규산물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SiC에서 SiO2 약간 들어가 있는 거지만 실제 SiC입니다. 요런 데 보면 이제 보이죠? 반짝반짝이는 보일 거예요. 세배줌으로 딱 해서 한번 보이면 보일 더 이제 다이아몬드란 느낌이 바로 나겠죠? 이 안에도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에도 그런 느낌이 다날 거예요. 자, 반짝거리는 게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예요. SiC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커팅하면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데 구태여 커팅을 할 이유는 없다. 왜냐? 이거는 공룡 머리 모양을 닮은 게 아니고 공룡 머리이기 때문이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확실히 공룡 머리 여기 눈이죠. 요거 눈은. 자, 이 눈을 보면 공룡머리라는 걸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눈에 여기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하얀 게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뼈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확실하죠. 뼈가 남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 다이아몬드가 공룡화석이 다이아몬드 됐다는 게100% 증명, 자체 증명이 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을 텐데, 이제 과학적 근거로서 제가 참 이게 진짜 과학적 근거를 이렇게 딱 대면, 자, 여기 보이죠? 하얀 거 그게 뼈입니다. 뼈예요. 뼈가 아직 남아있어요. 눈가에. 세상에. 그래서 이게 지금 기적같이 이게 이런 증거가 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토를 못 다알아요. 이건 뼈가 맞거든요. 뭐 바로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뼈인지 아닌지. 자, 그리고 요 뼈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반짝이는 이런 건다 다이아몬드라는 게 느껴지죠. 네, 이게 싹다 이제 C로 바뀌고 있어요. SiC가 C로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예, 공룡 모양을 하고 있으니 해도 신기한데 실제 공룡 다이아몬드, 다이너소어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얼마나 이쁜 블루 다이아몬드 원석인지를 알수 있어요. 자, 완전 공룡의 모습도 연구하면서 또 다이아몬드 형태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구태 커팅을 안 하고 그냥 광만 내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완전 다이아몬드 모양이 엄청 이쁜 모양이 전체적으로 알렸죠. 지난번에 핑크 다이아몬드보단 좀 반짝이는 거는 덜하죠. 하지만 얘도 상당한 투명도가 좋은 겁니다. 투명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투명도 한번 보시면 엄청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 예. 상당히 투명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깨끗하게 씻으면 더 좋겠죠. 여기 보이는 여기 이제 뼈예요. 요 하얀 분말 보이죠? 요 약간 아이보리 녹 여기 뼈입니다. 뼈 분말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건 제거를 해야 돼요. 요런 거는 인체에 가까이 안 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서 나중에 상품으로 만들 때 요거는 싹다 걷어낼 생각이에요.
여하튼 자 그러면 일단 총량을 따져볼까요? 몇 캐럿 나오나? 자 863캐럿이 나오는데요. 봅시다. 863캐럿 맞네요. 863캐럿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 커팅하고 나면 그래도 한 820캐럿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청소하고 이렇게 기타 이렇게 820캐럿 정도는 나와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진짜 멋있는 공용 화석이 쪄서 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눈까지 완전 보이죠. 이렇게 딱 보면 완전 다이나사우 블루 다이아몬드네요. 자, 경도 테스트 한번 하고 가야죠. 그래도 경도 테스트 한번 하고 가야죠. 실제 만난 분 확인. 네, 나왔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시다.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안 놀 리가 없죠. 네, 이쪽도. 자, 이쪽도. 자, 그 다음에 이쪽도. 그렇지, 조금 늦네요. 그러면 이쪽도. 그 다음에 이쪽도. 오케이, 약간씩 늦네. 네, 여기는. 오케이. 예, 좋습니다. 밑에도. 그 다음에 옆에도, 그 다음에 다시 뒤에도, 오케이. 자, 이제 전체적인 평균값으로 보면은 C에 가깝네요. 그러면 9.7 이상은 돼요. 얘는 9.5에서 10이 넘어가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100%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파이어보다 훨씬 등급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모이사이드 SIC보다도 등급이 높아요.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맞습니다. 아주 잘 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소개할 수 있는 부분, 자 여기가 이게 뭐냐, 100% 이게 공용화석을 닮은 게 아니고 공용화석에서 쪄서 닮은된 증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뼈, 하얀 거 보이죠? 눈 옆에 있는 거 그게 뼈입니다.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증거가 남아있어 준 것이 감사해요. 안 그러면은 닮았다라고 말할 텐데 그게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자체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희귀한 다이아몬드로서 구경꾼들 야 이 구경을 오실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거 판매 시작합니다. 가격은 이것도 한 수백만원 수백억원대에 해당될 텐데 저희는 이제 시작 단가는 이것도 역시 20억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 800캐럿이 넘죠? 863캐럿입니까? 한 번 더 확인할까요? 863캐럿. 네, 863캐럿의 다이나소어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앞에 실제적인 다이나소어 공용 블루 다이아몬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 세계 희귀한 다이아몬드 최초로 포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